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장녀를 만나서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장녀. 정말 아무도 그 여인에게 말을 걸기를 원하지 않는,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정말 여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주 잘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바로 직전에도 생명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다. 내가 주는 물은 생명수인데 그 물을 먹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생명수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거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 생명수를 솟아나게 하는 샘이 돼서 그 새로운 말씀들을 자꾸 주고 믿음도 계속 주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항상 내 마음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타난 그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매일매일 더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더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생명,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나서 참 자기와의 투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으로 잠깐 가보죠. 자,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있는 한, 우리가 죽어야만 그 율법이 주는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혼인법으로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된다. 그렇죠? 그 모세 율법에 부부간에 그 율법 있는데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어야만 자.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드디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자, 그래서 만약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한테 간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간음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이 참, 저 자신에게도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율법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는 언제? 내가 죽으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켜야 돼. 그 율법의 형벌은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대가는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대가라는 말은 죄의 대가란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죄니까. 그래서 죄의 삯은 사망이요. 그래서 그렇게 돼.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끝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죽어야만 되는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 값을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율법부터 해방됐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살아 있을지라도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 설명을 많은 목사님들부터 들은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은 것으로 어떻게 여기신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여겨주신다. 그거는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뭐예요? 산 자로 어떻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못 박힌 것은 자, 못 박힌 걸로 뭐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상구가 언제 2000년 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우리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걸로 그냥 여겨 주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은 무슨 몸이라? 이 몸을 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죄의 몸. 죄의 몸.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자,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보니까 죄의 몸. 죄의 몸 나오죠?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진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몸,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 우리 조상의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몸이 어떻게 된다? 돼야 된다? 이 죄의 몸이 어떻게 돼요? 멸해야 된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의 몸이, 지금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죄의 몸이 멸하지 아니하면, 즉 죽어서 없어지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성령이 들어와서 그 생명,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생명수를 생산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때때로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 탈 때가 있다. 그 말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멸하여야만 우리는 이제 100% 어떻게 된다?
제 몸이 멸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처럼 되는 거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영적인 몸이 돼. 예. 네. 영적인 몸. 이제 그 영적인 몸.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천사는 어디에 속한 형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형체요? 땅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는 결국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6천년 전에 죽었어. 뭐 6천년이 아니구나. 한 5천년 전에 죽은 걸로 해야 되겠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 아브라함도 죄 짓고 죽은 이유가 땅에 속한 형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하면서 뭐가 돼버려? 천사 같은,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어디에 속한 형체로 돼?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뭐, 땅의 형체는 달의 영광이겠죠?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해의 영광.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지금 이 몸은 무슨 형체를 가진 몸이라? 땅의 형체예요. 아직도 하늘의 형체, 천사처럼 변하지 않았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했다라는 말은 천사처럼 변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변했다라고 그래. 어떻게 변했다? 홀연히. 그래서 우리가 야 예수 믿고 볼 이제 한 45년이 됐구나. 참 나도 많이 변했다 해봐야 천국에서는 뭐요? 웃기는 말이야. 이상구 많이 변했죠. 그러나 아직은 뭐예요? 그건 변한 거 아니야. 생각이 좀 달라진 거지. 너의 무엇까지도 변하게 돼 있어? 너의 땅에 속한 형체의 몸까지도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하게 돼 있어. 천사처럼.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창조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 몸이 아니라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 피조물. 새로운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하늘에 속한 형체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러면서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어떻게 이렇게 땅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로는 결국은 어떻게 돼? 썩는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옛날에는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읽을 때 이 말들이 아니 뭐 별 의미도 없는데 뭘 이렇게 써. 그거는 저도 옛날에 그 천사와 동등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이 뭐 무슨 썩고 안 썩고 뭐 그렇게 따지고 있냐
이렇게 보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육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땅에 속한 형체, 흙이야. 흙으로 만든 몸이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으로 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을 때는 육의 몸으로 죽었지만, 이제는 그 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좀 이 구십번역인데, 영적 몸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다. 자, 육신으로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그래서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뭐가 있느니라?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이것이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를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말로, 그 성경원으로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육신의 몸은 프슈케코스라고, 코스요. 영적인 몸은 누마티코스, 누마가 영이거든. 누마티코스. 이렇게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육신적인 몸, 흙의 몸이 먼저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부활할 때 영적인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제 이럴 때라야 육신의 몸은 어떻게 멸하고, 그렇죠? 멸하, 육신의 몸은 멸하고 라는 말은 육신의 몸은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도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부활할 때는 어떻게? 천사 같은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형태를 가지고 영적인 몸으로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상상을 못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몸 가지고는 우주 여행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몸 가지고는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하면 망가져 버려. 그러니까 어떤 몸이 돼야 돼? 영적인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주 여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여행은 가장 빨리 달려봐야 1초에 30만 킬로밖에 못 갑니다. 그거는 무엇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이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무한한데 왜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상에서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 빛의 속도 이상으로 아무것도 빛의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가 없게 돼 있어. 그게 뭐 때문일까? 이 세상은 이 지구와 우리가 속한 이 우주는 죄를 지은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과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뭐예요? 살고 있는 이곳이 감옥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이 죄의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구원하고 이 땅은 어떻게 될까? 이 땅과
우주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물리학에서 빅뱅 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래서 가장 작은 점으로부터 폭발이 나다 해가지고 지금 우주는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우주는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돼. 아니 우주가 없어지면 어떡해? 근데 그게 지금 물리학자들의 확실한 학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서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와 이 우주는 결국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있게? 요한계시록.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슨 땅이야? 처음 땅이야. 처음 땅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과학자들의 말이 맞아. 세상에, 이 지구와, 이 지구가 속해 있는 뭐예요? 우주는 사라진대. 세상에,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맞아. 그리고 새 우주가 다시 만들어져. 새 땅도.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사라지지 않을 지구와 사라지지,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뭐예요? 그 우주가 새 하늘과 땅 이렇게 돼요. 참, 여러분 성경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네. 깊이. 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80인데 내가 성경을 몰랐더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살까? 80에. 네. 그리고 하루하루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알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영원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 내가 알아보고 싶은 거 알아봐야 그거 다 일시적으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것은 아니야. 경제학도 그렇고 의학도 공부해보니까 뭐예요. 영원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렇게 뉴스타트를 알아서 뉴스타트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하는 거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뉴스타트도 뭐예요? 안 해도 돼, 이제. 그때는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이 죄의 몸이 무슨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할 때는 언제다? 부활이다. 그 전에는 이 죄의 몸, 또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육신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몸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망의 몸. 그래서 로마서 7장 잠깐 갔다가, 내가 속 사람을 따라, 속 사람으로서는, 자, 마음속에 새롭게 생긴 속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마침내 성령이 들어와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주의로부터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나. 그래서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이요. 그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요. 그렇죠?
그런 법이야. 로마서 8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사망의 법은 뭐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지켰던 그 율법주의적 생각. 이 법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 법을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몸에? 이 죄의 몸에.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 내 속 마음을 따라, 속 사람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이 믿음의 법을 절구하지만, 내 지체들 속에, 지체들이니까 몸이, 몸이란 거예요. 흙 몸이에요. 또 하나의 법이, 내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은혜와 진리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내 또 하나의 법이, 또 하나의 법은 죄의 법을 얘기해요. 옛날부터 지켰던 뭐예요? 율법주의적 법, 명령으로서의 법, 법이 내 생각의 법, 내 마음의 법, 마음의, 마음 속에는 누구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죠.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나를, 싸움이 붙으면 나를 내 지체,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결국은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다. 나는 누구에게 잡히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사로잡히고 싶은데. 결국은 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이 육신 속에, 내 유전자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결국은 내가 결국은 노력하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 죄에게로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네.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구나. 왜 사도 바울은 철저한 무슨 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이 율법주의적 생각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마스커스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딱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철저히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다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한평생을 찌들은 그 율법주의 정신, 조건적 사랑의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유전자가 다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어. 여러분, 제가 유전자에 죄가 배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요? 죄인. 그 죄인이란 말은 죄의 본성이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 거야?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죄는 그 죄적인 본성은 유전합니다. 왜?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나쁜 뜻은 나쁘게 유전자에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나쁜 뜻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아기를 낳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 죄인을 전적으로 죄 없는, 그 죄적 본성을 전혀 없는 인간으로, 존재로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전 이렇게 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자유가 됐구나.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자기도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니까 이방인들도 얼마나 즐거워. 근데 이제 갈라디아라는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에 율법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할례는 반드시 해야 돼. 할례도 율법입니다. 할례라는 율법은요, 율법은, 이거는 제일 중요한 율법이에요. 안식일 율법보다, 안식일 율법이 넷째 계명이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계명이, 약속이 어딨어요. 그래서 왜 할례 율법이 안식일 계명보다 더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는 태어나지 며칠에 해? 8일째. 그 8일째가 안식일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할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할례는 중요한 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할례도 받아야지 할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한 1년 반, 2년 후에 와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이러고 있는 거야,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나 그 유대인들 그 순수한 이방인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밉겠어. 아시겠죠? 그 율법에 또 다시 뭐요? 얽매이게 해버린 거야. 그 유대인들이 밉겠어, 안 밉겠어? 밉지. 그런데 안 미워해야 되잖아.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돼,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게야. 나는 그 법을 사랑해.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데 내 육신에 율법이 박혀 있어. 그러니까 율법은 마음에 안 들면 뭐요? 말안 들으면 밉잖아. 그 유대인들 밉다 이게야. 그러면서 나는 결국은 미워하는 사람이구나. 결국은 그내 지체, 내몸 속에 있는 그런 율법, 내 몸에 배인 율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야. 한탄해. 네? 뭐라고 한탄해요? 나는 뭐요? 피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맨날 싸워야 되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 돼요. 공고한 사람이 돌다. 이 무슨 몸? 사망의 몸에서. 그래서 죄의 몸, 사망의 몸, 땅에 속한 몸, 형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100% 자유케 될수 있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홀연히 변했을 때,
영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게 신약입니다. 그게 새 약속,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새 언약.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옛 언약, 그거는 예수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그 구원을,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는 예수님은 또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그렇죠. 진정한 율법, 은혜와 진리의 율법.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사망의 몸을 몸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그 영의 몸으로 될 때까지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완전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재창조해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다고 여겨 주신다. 여겨 주신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겨 주신다.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잖아. 그리고 내가 이 죄의 법과 뭐 내 지체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법, 투쟁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믿는 한. 부활의 약속을 믿는 한 하나님은 내가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할지라도 뭐예요? 그 약속을 믿는 부활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직도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다고 여겨 주신다. 이거 박수 쳐야 돼요. 여겨 주신다. 이 여겨주신다를 모르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나는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를 완전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그래서 내가 부활하기 전에 이미 뭐요? 완전하게 될 수 있다니까. 저는 항복이에요. 저는 그게 진짜라면 저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고 사표 내야 돼.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깨닫고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까지도 네? 부활하기 전에는 이런 피나는 고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이 죄의 몸으로는 죄의 법을 뭐요? 섬기고 있다. 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구원을 믿기 때문에 나를 이루고 있을지라도 나를 의인, 완전한 자로, 산 자로 여겨 주신다. 감사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바로 8장으로 들어가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죄를 지어도 어떻게? 결코.
그 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풀려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갔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도 하시옵소서.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그렇죠? 영적인 복음, 구원의 복음이 생명의 물인데, 이 여자는 아직도 어떤 이 유대인 남자가 특별한 물을 가져와서 이것만 받아서 마시면 다시는 이 우물가로 오지 않아도 돼. 이 여자는 우물가로 오는 것이, 물길로 오는 게 너무나 고역이야. 왜? 이 뜨거운 햇볕 아래. 그래서 그 물을 길러가지고 이고 가고 땀은 온 땀 범벅이 되고. 자, 이렇게 여자가 아직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예수님은 복음을 줘서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는 뜻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성은 아직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남편이 없다는 말은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 이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남편이 뭐예요? 다섯 명이 있었잖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할 때 이 여자가 진짜 정말로 진실을 말하려면 뭐라고 그래야 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저는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결혼 안 한 것처럼 뭐예요? 남편 없습니다. 왜? 데리고 올 만한 남편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을 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이 나쁜 년아, 네가 남편 다섯 명이 있었잖아. 어디 누구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다. 거짓말도 어떻게 옳게 옳은 말로 해석을 해주는 분이야,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다섯 명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다섯 명 남편이 남편이고 지금도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 그런데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도 뭐요? 맞다. 거짓말을 맞는 말로 여겨주시는 거죠.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 거는 것에 이 여자는 녹아버렸어요. 왜? 아무도 자기의 말 걸어 안 걸어? 안 걸어요. 말 안 건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예수님만 참으로 자기한테 말을 걸어서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해주신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어떻게? 네 말이 맞네? 다섯 명 있었지? 그리고 지금도 있지? 사랑이라는 게,
거짓말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가능하면 그 거짓말을 무슨 쪽으로 돌려주려고? 부정적인 거짓말을 무엇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주시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아, 그렇구나. 네가 그 아이 먹는 걸 뺏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응? 너를 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이 여자는 이 두 번째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것에 또 감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엇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자꾸 베풀어. 그 여자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마음속에서 자꾸만 뭐예요? 뭘 받고 있어, 지금? 감동을 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해서 그 사랑에 뭐예요? 감동시키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 그냥 교리적으로 얘기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알고 보면 그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식물까지도 보호해서 사랑으로 그 식물을 해충으로 벌레들로부터 보호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일까 보죠. 그리고 하물며 그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이 아닌 뭐예요? 병이 들어있는데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에 감동을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도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받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